그래서 창원시청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 또 제가 창원시청 자... 우골입니다. 선취골 청주 FC 골 대요. 이야 방금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멋지게 보여줬습니다. 이야 이렇게 되면 청주 FC는 이번 시즌 이 양쪽 윙백들의 공격력이 야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에요. 잘 때렸어요. 잘 빼줬고요. 와 이 터치도 기가 막혔고요. 아 좋았습니다. 솜사탕 터치라고 하죠. 네 저런 거에 두고 이제 솜사탕이다 뭐 이제 인터넷 용어로 순두부 터치다 이런 창원도 팬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죠. 이 팬이 많은 두 팀 간의 대결. 자 지금도 찬스예요. 열렸어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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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청주 FC. 야 이풍범이에요. 이풍범이 결국 득점을 해줍니다. 야 청주 오늘 날인가요? 물 만났습니다. 아니 저는 요즘에 중계할 때 무서워요. 네. 제가 듣고 있나 싶을 만큼 벤치 쪽인 것 같긴 해요. 네.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중앙으로 풀어나가는 흐름이 좋았고요. 잘 열어졌어요. 완전히 열렸어요. 그리고 반박자 빠른 야. 슈팅. 이승규가 대처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석으로 잘 찔러 들어갔습니다. 아 지금 이풍범 선수가 주발이 왼발이잖아요. 네. 이승규 골키퍼가 왼발이 아니니까 안심을 했었죠. 약간 어느 정도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. 허리 찔렀습니다. 성장하는 거거든요. 네. 사실은 청주가 경기력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다. 또 열렸어요. 자, 열렸어요. 와! 이풍범! 우와 지금은 저희가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네 그냥 보신 분들은 압니다.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자 리플레이 보시죠. 감상하시죠. 열렸고 그대로. 이야 이거는 못 막죠.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. 또 심사할까요?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이거는 아 저는 11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했다고도 봐야 되는데 자 화성을 상대로 이런 라인업 들고 나왔을 때 결과를 만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달려요. 슛! 골! 선제골 화성 FC. 자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골이 나왔습니다. 이야 여기서 빠르게 반태부 빠르게 리어로 때려버리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따라오지 못했죠. 자 여기서 그리고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. 이야 김한빈이 더 크게 작용을 할지. 네.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. 중앙으로 붙여줬어요. 높게 뜬 공 그대로 슛! 선제골 기록.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. 중앙으로 붙여줬어요. 높게 뜬 공 그대로 슛! 선제골 기록합니다.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. 네 지금 순간적으로 세컨볼 싸움을 정현식 선수가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. 아 사실은 쉽게 때리기 어려운 이런 높이의 슈팅이었고 공이 날라왔었고 그렇죠. 이어졌고요. 빠르게 올라갑니다. 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울산인데요. 네 넘어졌습니다. 아 지금 네. 찍었습니다. 1대0으로 패배를 했었거든요. 김양호 슛! 아! 페널티킥 김영호 슛! 골! 선제골 울산시민축구단! 자 김양우가 이제 스로인을 통해서 안쪽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정성민 선수의 머리를 조금 노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길게 던져줍니다. 수비가 헤더 다시 돌려받았고요. 오른발 크로스! 좋아요. 헤더! 골! 대전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. 스코어 1대0. 네 이렇게 되면은 대전은 필드플레이 상황에서의 첫 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김포구요. 자 경기 이어집니다. 찬스인데요. 패스 연결됐습니다. 한번 복귀를 골라주신 골! 정성민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. 네. 이제 스코어는 2대0. 정성민이 1라운드 양주전에서 페널티킥 수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. 자 빠르게 프리킥을 진행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잘 찔러졌습니다. 슈팅! 파이트! 들어갔어! 선취골 기록합니다. 아 지금 서동현 선수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네. 그리고 그 이전 장면에서 또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줬던 패스가 또 유력했던 장면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불꽃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여기서 조진 선수 아 이 공이 마지막에 빠졌어요. 그렇죠. 자 일단은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는데 그 공이 또 천안 입장에서는 또 야속하게도 서동현의 발끝에 전달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후에 자 동료 선수들과 기뻐했던 서동현 선수였는데 임성택 선수가 네. 입모양만 봤을
자, 지금은 고석을 바라보고 전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, 이 공이 또 한 번 빠집니다. 자, 찬스입니다. 네, 경주 한수 추가 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. 조진 크로스슛! 박아냈어요. 세컨볼! 들어갑니다. 우리 경기 멀티골 서동현! 자, 서동현이 앞선 이 선제골과 굉장히 비슷한 코스 그리고 비슷한 루트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. 네. 아, 지금에 있어서는 선수들에게 정말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. 그렇죠. 아, 지금도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없지가 않았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골까지 만들어내는 경주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선수들이 손을 들기는 했는데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서동현과 그리고 공다위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천안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서동현의 팔에 맞은 게 아니냐 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. 네, 정호영이 주고받으면서 자, 김도현 슛! 들어갑니다! 선제골 김도현! 와, 김도현 선수가 돌아서면서의 슈팅! 바로 이 스텝을 가져가면서 왼발로 터닝 슈팅을 때렸거든요. 아, 슈팅 각도가 정말 이 터닝 슛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. 아, 근데 사실 지금은 이상엽 선수가 정호영 선수에게 패스를 안 건네주고 이상엽 선수는 김도윤이 중앙 쪽에 비어 있는 걸 알았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의 패스 연결, 김도윤 선수도 골대 저건 체크하지 않고 감으로 돌면서 때린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김도윤의 이번 시즌 득점력 정말 좋은 수비 라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. 자, 연결됐습니다. 김원민 바깥 발로 터치 다시 한 번. 결국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. 네. FC 목포.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해서 목포가 집중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, 김덕수 골키퍼가 사실은 김원민 선수의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이 터져줬어야 되는 목포거든요. 자, 지금 이 장면에서 자, 김원민 선수가 바깥발로 잘 내줬고 네, 이거를 바로 세컨볼 싸움을 네, 여기서 김덕수 선수가 또 잘 쳐냈거든요. 네. 하지만 이 김효성 선수가 자리를 워낙 잘 잡고 있었습니다. 발만 정확하게 갖다 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골키퍼가 좀 김덕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한 이후에 루즈볼이었기 때문에 골대에 강하게 때려넣기보다는 저렇게 김효성 선수가 침착하게